네, 여러분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네. 윈터 5회차 16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수 좋은 날과 그리고 애니를 사랑하는 모임 에사모 네, 1대1 동점인 가운데 이제 마지막 3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빅벤 준비됐다고 하니까 바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익벤이 나오긴 했으나 개인적으로 핵심은 워익이 아니라 포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 잔나 럼블 제이스 네. 그리고 오리아나 워익까지 밴드했고 나르르 밴드입니다. 나르는 빅토르가 풀렸어요 드디어. 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칼픽. 빅토르도 확실히 좀 애매한 평가를 받는 챔피언이거든요. 라인전에서 뭐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방딜 챔피언도 아니고 지속딜도 애매하고 본인 물렸을 때 생존 역시 좀 애매하다는 것 때문에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챔피언이다라는 좀 의견이 많은데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 2경기 때 벤이 된 이유 네. 3경기에서 풀린 만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빅토르 하면은 최근에 이제 임로레신에서 클템 해설이 소개했던 모으고 띄우고 조합이 있죠. 네. 별로 화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건. 네네. 그래서 화제를 좀 되게 만들려고 아지르 아테네이만큼의 어떤 포스는 네.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칼리스타를 한번 선수들이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근데 3경기에서 또 칼리스타를 꺼내기에는 네.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려나요. 자 모르가나와 피드스티 그리고 바입니다. 이러면은 모으고 띄우고 까진 됐네요. 네. 띄우고 모을 수도 있고요.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중간에 이제 천하제일무술대 광고로보다 생각이 든 건데 강타를 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예. 그래서 추적자의 사부를 초코병의 사부를 사버리면은 어차피 1대1 싸움이잖아요 이 게임이. 그렇죠. 그러니까 강타 들어서 초반에는 레벨 좀 빨리 올리고 나중에는 집에 갔다 왔을 때는 네, 한방승부를 강타를 저한테 써서 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좀 그런 이상한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생각 못했던 템트리 같은 거. 네. 이즈리얼 이상한 해설은 있잖아요. 네? 분장하셔야죠. 이상한 해설이라뇨. 아 분장하셔야죠. 미생을 완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이 있을 뿐이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두약을 머리 얼굴에 바른 돼지가 한 마리. 정확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장 크림을 바른. 네 알겠습니다. 네, 제주도산 흑돼지. 자 신드라 트리스타나입니다. 코르키로 좀 다른 원딜을 좀 해봤다가 자 여기서 코그모 이렇게 되면은 예, 좀 AP 위주의 비중이 높아졌죠. 그리고 사거리 유지가 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쨌든 재수 좋은 날 팀 같은 경우 이즈리얼의 활약이 어쨌든 좋았거든요. 네네. 중간 버팀목이 될 챔프가 하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탑에서 어떤 챔프가 나와줄지. 뭐 빅토르는 탑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있고요. 특히 신드라 상대라면 사실 빅토르가 좀 이득을 볼만한 게 별로 없어서 사이어 블리츠 클랭크? 애니? 알리스타? 뭐고? 자 스레쉬와 사이어 사이는 한 번 더 갑니다. 사연 좋죠? 전 경기 좋았죠? 네 브라움 네 저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적이 좀 거리 두고 뭔가 뭐 일종의 포킹 같은 개념의 스킬들이 많다 보니까는 브라움이 버텨주는 게 쓰레쉬가 뭔가 CC를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전 경기도 사실 쓰레쉬 되게 애매해졌었죠? 그렇죠. 뭐 네. 사용 선고를 걸어도 할 게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거 이러면서 막 던질 동안에 포킹 얻어맞고 그런 양상이 나왔으니까요. 자 마지막 선택 탑라인이 남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좀 강력한 AD 딜러 혹은 좀 안으로 들어가서 적을 물 수 있는 브루저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리븐이라든지 네, 뭐 랭가 같은 것도 좋고 그러니까 사이언에게 라인전을 이길 수는 없지만 나중에 빅토르 같은 챔피언에게 확실히 압박을 줄 수 있는 뭐 무난한 챔피언으로는 사실은 이렐리아 같은 것도 있고 그쪽을 고민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우카이? 마우카이면은 최대한 버티고 지키면서 좀 힘싸움을 하겠다라는 거죠. 조합 자체가 화력이 좋으니까 뭐 버티기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픽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마우카이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서프 모르가나 탑 마우카입니다. 브라움이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바이와 피데스키 정글.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피델이 또 바뀐 정글에서 어떨 거냐 많은 분들이 아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고요. 네. 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챔프 스킬 메커니즘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바뀐 정글에서도 정글링이 꽤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법하죠. 네. 크게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일단 양 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에사모 팀이, 이 경기는 재수 좋은 날 팀이 가져갔고요. 이제 마지막 3경기를 승리하게 되는 팀이 클랜 배틀 네.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조합은 정글도 정글이지만 미드 싸움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한쪽으로 확 터져버릴 가능성이 높은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먼저 블렌제트 선수입니다. 같은 거 계속 쓰네요. 근데 이게 좀 초반 마법 저항력을 살짝은 그 성장마저로 두 개를 돌린 거라서 신드라 상대로는 좀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들고요. 21 연구. 연구. 빅토르를 실제로도 네.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유키노시타 유키노. 유키노시타 유키노. 유키 노시타일까요? 아니면 유키노 시타 유키노일까요? 유키노 시타 유키노일까요? 유키노 시타 유키노겠죠. 아니면 말고요. 자, 이쪽은 성장 체력 마저 주문력 마관입니다. 네. AP를 상대하는 가장 무난한 세팅이죠. 네. 21 연구. 바이 한번 볼까요? 정글 바이 모스트. 에이디 방관을 넣네요. 좀 공격적인 대챔프 상대로 공격적인 네. 딜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성장 마저를 섞어줬네요. 네. 특성은 14, 16 공방을 좀 밸런스 있게 맞춰줬습니다. 네. 고그모입니다. 오랜만에 또 원딜로 고그모를 보게 되네요. 특이한 점 없죠? 고정으로 쓰고 있고요. 22.8 1포인트 더 줬죠? 자, 그리고 피드스틱입니다. 국왕갈 국왕갈비 국왕갈비일까요? 국왕갈비일까요? 국왕갈비 어렵네요. 제라스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 룬 자체는 마관의 성장 주문력에 주문력 네. 방어력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21 연구. 이 선수 룬명 좀 다시 볼까요? 룬명? 제라스 스펠링이 저게 아니거든요. 룬 페이지. 네. 제라스 옆에 것들은 어떻게 돼 있나 혹시? 다 일부러 뭐 틀리게 해놓은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제라스를 잘못 알았나 보네요. 아, 자기만 볼 수 있게 편하게. 네. 스펠링이 뭔가 약간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주요 챔피언들 룬과 특성 세팅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팀이 8강에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양팀이 실력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네. 조합의 차이에 따라서 좀 크게 좀 바뀌어요, 양상이. 그렇죠. 그 조합에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양상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컨셉 픽이란 개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드 힘 싸움 위주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
싶어서 극단적인 양상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빅토르와 신드라가 미드에서 맞붙게 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피드스틱의 정글. 네. 그리고 코그모의 원딜까지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오카이를 상대로 사이언이 또 이 경기와 마찬가지로 하드캐리할 수가 있을지 그쵸. 압박을 줄 수 있을 거냐. 네, 여러 가지로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대1 동점인 가운데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팀이 8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선수들 거의 다 준비가 완료가 됐네요. 바로 3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재수 좋은 날, 위쪽 빨간색 진영이 에사모 애니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아이템은 뭐 특이한 점은 없어요. 아오카이가 네, 뭐 플라스크가 아니라 돌아온 링이다 정도? 수환사의 네, 그 정도만 오신 있네요. 것을 환영합니다. 오, 이거는 들어갈 움직임이죠? 들어가 보러가나 겁니다. 보러가나 옵니다. 보러가나. 큰데요. 근데 와드가 설치가 됐네요. 네, 그리고 와드 박는 걸 봤죠? 그때 와드 지우고요. 하나 더 합니다. 미니언 세. 오, 이렇게는 피들이 찬스다. 봐서 적 푸른파스꾼 잡으면 시작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는 것 같죠. 저 옆에 동물들이 또 눈에 띄네요. 벨벳. 오, 오히려 마오카이가 여기서 시선 끌어주고. 오, 이거 연기자다 이거. 그래서 피드는 살짝 숨었다가 와드로 사이언 지나가는 걸 보고 사이언이 지나갔구나 싶으면은 다시 돌아서 들어가서 이런 통했죠. 네. 오, 마치 잘 피해서 또 들어갔습니다. 네. 이러면 상대 전혀 모릅니다. 당군은 히트맨을 모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저 같으면은 뭐 쥐도새도 모르게 네. 사이언의 목을 닦겠죠. 쥐도새도 몰라서 시청자도 몰랐겠죠. 네. 연기 영혼의 연기 막 재고 있어요. 좋아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예, 연말 시상식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연기력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가산점 네. 드리도록 할게요. 마나까지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피드스틱은 상대 그리고 무빙 한번 깔끔하게 해주고 잘 피했습니다. 오늘 바위가 엄청 말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안다면야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은 상대방 뭐 정글로 뛴다든지 지금은 전혀 뭐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라인은 자체는 모르가나 코모 쪽이 유리하죠. 이 랩도 뭐 무난하게 따라갈 것 같고요. 바위가 왔습니다만 없어요. 분노하겠는데요. 네. 부들부들. 사이언 모함. 이때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와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지금은 있습니다만.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루트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 탑 갱킹을 간다는가 이런 걸 시도하기 힘들거든요. 일단 3렙 찍고 그대로 늑대까지 이동을 합니다. 강타는 껍스에게 써서 네 일단 정글링을 좀 더 하려는 모습이죠. 피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 어퍼 다 챙기네요. 레벨 자체는 바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이게 뭐 경험치 자체가 예전처럼 버프몹 중심으로만 되는 구도가 아니죠? 그렇죠. 네, 라인전은 뭐 역시 코고모모로 가나가 밀었다 당겼다 오히려 본인들이 좀 주도하면서 네. 실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세계 차이가 딱 지금 밀리고 있는 만큼의 차이입니다. 사이언은 1경기와 마찬가지로 CS 잘 먹으면서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마오카이가 먼저 승하이도 써서 집을 한번 다녀왔죠. 사이언은 아직까지도 승하이도 아직 안 쓴 상황. 자, 바이갱킹. 이거는 오히려 맞춘 것 때문에 스킬이 빠져서
연기 조금 더 연기. 봤어요? 명치 맞았어요. 아파요. 전멸 최대한 제다가 회복 네. 블랙실드까지 받고 살아갑니다. 점화도 뺐습니다. 예. 전멸은 살았어요. 고구모 브라움은 점화 전멸 다 썼습니다. 나쁘지 않죠? 네, 침착했죠. 그래도 갱킹당한 거 치고. 오히려 마우카의 만화가 먼저 말랐죠. 네, 집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만화가 부족한 상황. 네, 미드에서는 빅토르가 오히려 압박 먼저 줘서 신드라를 치고 보냈습니다. 신드라의 적군화에만 한번 빅토르가 잘 흘려놓으면은 그 뒤에는 뭐 큐평으로 일단 압박을 한 두 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사연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저 위험한 사연을 마무리할 방법이 사실 마우카에겐 없죠. 그러니까는 바위가 와주고요. 자, 핑크화를 받기 때문에 핑크화도 지워줍니다. 핑크화도 확인하고 지운 것만으로도 이득이죠. 뭔가 오히려 싸먹기. 같이 올라갑니다. 바위를 잡겠다. 숨어서 봤어요. 근데 봤어요. 접근하이 빠르게 공포 침묵까지. 침묵이 살짝 늦었네요. 너무 전멸 뺐으니까 스턴 걸리겠는데요. 한방 스턴. 마지막 타이밍에 치르기 방패로 막아주는 센스. 호시조라 린 라인전은 여전히 빅토르가 잘 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순간이동. 자, 이거 위험한데 빅토르 왔어요. 바로 네, 사연 궁도 궁이 없군요. 5레벨이군요. 자, 하지만 모르가나 잡아대면서 이득을 챙겨가는 네. 재수 좋은 날입니다. 미리 빅토르가 뛰면서 사실은 각을 만든 거거든요. 설계 좋았고 마오카이도 탑을 밀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일방적인 이득을 재수 좋은 날 봤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피들은 일단은 6레벨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어우 징그러워. 아직 5레벨. 빅토르 일단은 네, 지팡이 업그레이드부터 마법공 핵부터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줬고요. 신드라는 성배틀이 준비. 자, 이런 식으로 와드를 네. 치울 수가 있죠. 차단했습니다. 마력의 눈으로. 아이고! 끝났어요. 그냥 렌즈 써서. 네. 혹시 몰라서 마지막에 평캠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작이 느렸었죠. 빅토르 스킬을 한번 확인을. 탐험이 일단 이거부터 봐야겠네요. 안 걸렸죠, 피들한테 그리고? 네,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이거 그냥 사이언이 들이받고요. 사연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오, 퇴로 선택! 오히려 배우러? 구로! 야, 와드를 보고! 빅토르! 묶어라! 야, 설계! 이건 필스틱의 설계가 정말 멋졌습니다, 이거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빅토르 입장에서 진짜 억나오는 갱킹이었죠? 도와주러 간 건데. 네. 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자, 바위가 바텀. 하지만 와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미드도 뻥 뚫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미드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울고 있습니다 이미. 네, 바위가 바텀에서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 포탑이 꽤나 많이 손실 입었어요. CS20개에 포탑 데미지까지. 그리고 탑에서도 지금 사이언과 마우카이 CS 상황을 보면 마우카이가 훨씬 더 좋은 라인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블루 타이밍. 빅토르는 이제 미드이기 때문에 이선마의 이 진화, Q 진화를 해준 모습이죠. 탑 같은 경우에는 뭐 Q 쪽에 힘을 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E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드다 보니까. 빅토르가 로밍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큰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드가 좀 신드라 쪽으로 기우게 되는 겁니다. 딜 눌러봤습니다만 당하지 않았습니다. 드리얼이 서서히 좀 CS를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아, 탑에서 CS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그러게요, 사연이 좀 힘을 못 쓰죠. 그리고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되면은 사실 아까처럼 마법 AP 데미지 무시하고 그냥 출감 세팅 가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야, 지금 사실상 템 자체도 10마리밖에 없는 상황. 네. 경비대 길잡이 선택한 피드스틱입니다. 탑 쪽에서 좋은 궁극기 사용을 보여줬던 피드스틱. 와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와드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래도 마력의 눈이 꺼지지 않습니다. 위쪽에 있는 와드까지는 지금부터 바로 적군화에 각 잡고 딱 그냥 저별로 피드스틱 내가 왔는데 넌 가고 안 갔더라도 둘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 이 완벽한 호흡. 378 고유 아이템만을. 그리고 이게 이제는 점점 더 증폭이 되거든요. 에피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렇죠. 600 정도 데미지가 나오네요. 네. 중매 강선. 물론 신드라도 뭐 성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사연 끊길 수 있으니까 뒤로 빼라라는 핑을 또 선수들이 찍어준 모습이 잠깐 잡혔네요. 이거 피드스틱이 한번 여기서 한번 조냐도 있겠다. 가나요? 일단 빠집니다. 아, 포킹 괴롭네요. 브라움도 오래 버티지 못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드라 코그모가 미드 압박. 오, 위험해 보이는데요. 뭐로 가나? 아, 오, 전멸! 험하게. 자, 궁 뺐어요, 빅토르. 빠르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어, 그렇죠. 이렇게. 아, 안 되겠다. 그냥 취소해버리네. 이게 더 들어갔다가는 위쪽에 있는 피드스틱에서 역습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좋은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멈추는 게 또 실력이죠. 들어갔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어, 물었고요. 물렀어요. 자, 근데 빅토르가 딜을 마오카이한테만 넣은 상황. 아, 신드라가 좀 너무 앞에 나가서 많이 맞았죠? 자, 피드스틱 크게 돌아서 옵니다. 피드스틱 크게 돌아서 와요. 자, 빼! 피드스틱! 크게 돌아왔어요! 이치리야! 조냐! 조냐! 어그로 제대로 끌었죠? 그런데 코그모가 여기서 딜을! 적군화에! 코그모가 딜을! 아, 빅토르가 마무리 안 됐고! 올라가라고! 아, 서로! 아슬아슬! 피드 부분 잘 들어갔는데 호응이 안 됐고요. 네, 모르가나는 끊길 것 같죠? 이거 잡히네요. 네. 아. 오. 네. 네. 승리의 포효 정도로. 네. 펜타킬 한 줄. 아, 피드 궁 좋았는데 너무 거리가 좀 있었어요 아군들과. 너무 들어왔죠? 마오카이가 버티고 그런데 오히려 네, 일단 타워 전사. 막았죠? 사이언도 전사. 사이언 패시프만 좀 바꿔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네, 차라리 그냥 코그모처럼 터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 어? 야! 빅토르 세요 지금! 도망을 어떻게 가냐가 중요합니다. 위쪽으로
가는데 체력이 학살 중입니다. 바위가 피고요. 바위가 큰 게 있어요. 그럼 블래시드 실드로 내가 아무리 서포시지만 넌 잡는다. 실드 광선민 나왔고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실드 이거 이러다 처형당할 수도 있고요. 못 찾으면 살아 돌아갑니다. 실드 실드의 이속 증가 봤어요. 처형각 봤는데 본 걸 몰라요. 본이 걸린 걸 몰랐대요. 아 그래도 그 아직 모르고 하나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네, 본이 걸린 걸 몰랐어요. 알았다면 처형을 시도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마오카한테 죽었었겠죠. 네. 일단 바론 쪽 아드 신경 써주고 있는 양. 아까한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들이 엄청 멀었었고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신드라가 앞쪽으로 나가다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코그모는 분명히 딜할 찬스가 있었는데 눈치를 보다가 한참 동안 딜을 아예 못했었고 여기서 호응해주기엔 또 너무 멀었습니다. 네. 이제는 신드라 코그모가 합류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신드라 볼 수밖에 없었죠. 신드라를 초반에 체력을 많이 빼놓은 것이 도움이 됐었네요. 한타에 3대박 정도. 4대박 3-4대박 정도 되겠네요. 풍년이네요. 억제기까지 내렸습니다 한 번에. 네. 지금 코그모를 잡으러 빨려 들어가다가 오히려 신드라를 놓쳐가지고 그 신드라 딜이 거의 뭐 프리딜로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상대도. 아이템 창도 보면 대부분도 조냐도 막 못쓰고 그랬었어요. 아 코그모 이제는 수호천사까지 나왔네요. 풀템 아닌 챔프가 없네요? 사실상 지금 뭐 브라움 이즈리얼 정도? 네 졸업입니다. 에사모는 졸업입니다. 에사모 쪽은 이제 거의 다 풀템이고요. 다 풀템이죠. 드래곤 4스택 이거 글로벌 골드가 15,000 골드거든요? 그쵸. 비트로가 이거 소천사라도 빼면? 아니면 뭐 오는 모르가나 같은 것도 끊으면 코그모 아래로 와라. 코그모 무빙이 아래로 오고 있어. 아래로 오고 있어. 피들도 오고 있고 피들 안 오네요. 그냥 가네요. 신드라라도 오면은 안 오네요. 바람을 먹었으니까 갈 이유 없죠.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대박. 피들이 탐먹으러 가는데 빅토르가 그거를 약간 노려서 암살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빅토르가 뭔가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피들이 탑을 먹고 옵니다. 보스로 옵니다. 그때 피들이 약간 방심하는 사이에 빅토르가 피들을 순삭을 하고 사이온까지 오게 돼. 아이고 자 궁으로 따라 궁 따라 궁 따라가요. 삐 순삭. 자 이거 빅토르 만들어냈어요. 갈비 먹고 자 이거 지금 글로벌보다 14,000인데 빅토르의 힘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챔프 하나 무너지면 14,000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피들이 사실 가장 껄끄럽거든요 지금. 네, 빅토르 건물 미는 속도도 피들이 후발에 가서 자요 갑자기 여기까지. 예. 아 네 국산차인 줄 알았어요. 바위 바위 이걸 왜 마우카이한테 쓰고 나오려는데 마우카이 들어왔어요. 이걸 들어와 버렸어요. 이즈리얼 묵묵히 이즈리얼 대박. 투포 한 받고 전사했어요. 자 과연 빅토르 대박 나올까요? 사이언 맷집 대박 빅토르 삭제. 아 이거 힘드네요. 힘들어요. 사이언 혼자 유유히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진 이미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자 드래곤 오스택 가나요? 그냥 가야죠 미드를. 그거 보고 싶어서. 끝내면 되죠. 드래곤 좀 아직 남긴 남았네요 많이. 아 이즈리얼이 거기서 허무하게 전사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바위가 네 좀 허무하게 전사하면서 사이언 LOL 디펜스. 아 이거 힘들죠. 나 무시하죠 지금. 네. 나 좀 봐달라고 하는데 태생이 노딜 챔프기 때문에 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어. 드디어 봐주네요. 이제 1.4 남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랜 배틀 윈터 5회차 16강전에서는 에사모가 재수 좋은 날을 꺾으면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힘겨운 승부였지만 우승 아닙니다. 네.
예, 16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3경기. 아, 그쵸. 빅토르라는 챔프와 서로 딜이 세고 몸이 약한 챔프들로 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계속 좀 반전이 나왔었죠. 네. 네. 특히 뭐 마지막에 뭐 한타라든지 여러 가지 또 후반에 갈수록 한타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 골드가 넘게 차이가 나는. 네. 그래서 네. 사실 일반적인 에사모의 어떤 나와야 되는데 이쪽도 삐끗 잘못하면 사실은 그쵸. 무너져버리는 그런 네. 조합이다 보니까 재밌는 한타가 네.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네 그렇죠. 확실한 거는 LOL이 패치가 많이 되고 정글이 바뀌었지만 사실 그거 신경 안 쓰고 봐도 대회는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기존 LOL과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결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수 좋은 날 애니 사랑하는 모임 애니 사랑하는 모임 1경기 승리 가져갔고 2경기는 재수 좋은 날의 승리를 가져가서 사실상 조합 차이로 좀 승리를 했다. 오케이, 그렇죠. 양 팀 모두. 하지만 마지막 3경기에서는 아 이 빅토리의 힘으로 네. 재수 좋은 날이 어떻게든 계속 버티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글로벌 구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에사모가 2-1로 승리 5회차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클레메트 참 재밌어요. 네. 매경기 매경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클레메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팀랭 골드 이상이면은 누구나